안녕하세요. 얘기 들리죠? 네, 선생님, 이 안녕하세요. 슬라이드를 그 질문에 대해서 그이 순서를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런 순서라는데 지금 그 처음에 제가 드린 슬라이드를 바꾼 건 없는데 네. 그 순서가 이런 순서로 돼그 봐주신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 지금 아, 보이죠, 이거 슬라이드 네. 쉐어 스크린으로 이런 네. 순서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 그 네. 중간에 네. 빈 슬라이드를 집어넣은 거는 첫 네. 번 질문에 대한 거 끝이 5번까지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게세 슬라이드고 세 번째 네. 질문에 이렇게 그 중간에 스페이스를 내가 집어넣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네, 그럼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혹시 선생님께서 이 쉐어 스크린 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면 저희가 뭐 지금 같이 할수 있죠. 네. 네, 그럼 내가 알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쉐어를 할게요. 그럼 그때. 네. 네. 네? 그러면 다시 이게 전화로 어떻게 돌아가지? Stop sharing 하시면 돼요. 줌이 어디 갔냐인데. Your screen sharing. Okay. 네. New share? I think. 아닌데. 이건 아니야. Stop share 하시면 되는데. Stop share. Stop 네. 비디오 마이크 participant. 이건 아닌데. 요건 끄고. 아, stop share. 예. 이렇게 네. 해서 여기서 내가 이제 그때 내가 share 스크린을 할 테니까. 네네. 이렇게. Oh my god. 이게 또뭘 눌렀어, 내가. 아, 맞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들어가셨네요. 아유, 안 돼가지고. 강경자 씨? 가만 있어요. 쉐어 스크린 잘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홀 스크린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쉐어 스크린으로 해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들려? 됐어요. 얘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셔서 입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7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원래는 한 저희가 예약을 받은 것만 거의 40명 정도 됐었는데요. 글쎄 아직 식사가 늦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적용해서 한 빠르면 7시 3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기 오늘의 그 스피커이신 그 우리 석 박사님도 와 계시고 이미 일찍 오셨는데요. 이제 시간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 너무 많이 지체할 수 없어서 7시 3분 정도? 네. 이런 것 먹기는 좀 그렇겠다. 무슨 이것만 먹어도 살이나. 네, 다 식사들 다 마치셨을 것 같고 저도 부지런히 베이사이드에서 오자마자 허겁지겁 밥을 먹고 저녁 먹고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줌을 잘 활용하시니까 정말 이제는 줌 세상, 버추얼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KCS에서 당뇨 클래스 때문에 처음 이렇게 버추얼 이렇게 온라인 화상 강의를 한 게 4월이었을 거예요. 그 COVID-19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제가 어떤 그 당뇨 코치분들은 직접 되게 집을 방문해서 줌을 어떻게 인스톨 저장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로그인하는지 한번 일일이 알려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없이 막 잘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7시 1분이고요. 조금 이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의원이 34명 들어오셨고, 네. 각각 이름들이 보이긴 해요. 근데 전화로 액세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화번호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잘 모르긴 하지만, 네, 안구영님, 린다김님, 그 다음에, 네, 문선생님, 주선생님, 네, 이선생님, 리선생님, 네, 낸시윤 선생님, 정경민 선생님, 이름들이 보이네요. 네. 폴리 선생님, 김경래 선생님, 네. 한옥천 선생님, 또 조 릴리안 선생님, 그 다음에 그레이스 전 선생님, 양한복 선생님, 이금숙 선생님, 그 다음에, 네. 갤럭시 선생님도 계세요. 갤럭시 노트 선생님도 계시고요. 조현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지금 막 입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네,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회장님도 계시고요. 네,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대뉴욕지구 한인상록회 회장님. 네,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나중에 한번 더 인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네, 우리 아드님 순서 열심히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윤낸 선생님도 계시고요. 네, 김상욱 선생님. 또 하영수 선생님, 네. 네, 당신님도 있어요. 시끄러져. 네, 지금 벌써 저희 목표가 40명이었는데 40명이 딱 됐네요. 네, 네 여기 왕종원 선생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이게 챗박스를 쓰시는 분도 이제는 그 예, 대화창이라고 하는 걸 쓰시는 분도 이제 계세요. 네,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네, 조영민님도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출석해 주셨네요. 네.
네, 예정한 지금 7시 3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3분을 지체했네요. 우리 석 박사님, 우리 시작해도 될까요, 이제? 석 박사님, 뮤트가 돼 있어가지고 묵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는 제가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KCS 공공보건부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세라 김이고요. 오늘 이렇게 잠깐 여기 자리한 우리 그 공공보건부 스태프들을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우리 추민영 선생님, 영양 강사 선생님, 예, RD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오켠코 선생님, 네, 우리 패션 내비게이터 또 프로그램 매니저고요. 우리 캐서린 코 선생님. 네, 우리 안 보이지만 폴리 선생님이 문제 지금 안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정하라 선생님 계세요? 정하라 선생님.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KCS 공공보험 스태프들이 한 10명, 15명 돼요. 우리 또 그리고 하영수 선생님도 우리 라이프스타일 당뇨 코치로 활동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공공보건, 한인들의 건강보건을 위해서 많이 숨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만난 이 자리는 뭐냐면 제4회, 제가 2017년에 첫 번째 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냐면 한인들한테 간 건강이 중요한 건강 지표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4회가 되었고요. 오늘 간 건강, 4회 간 건강 이야기는, 포럼은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커다란 잔치처럼 했어요.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요. 네, 그리고 메디컬 닥터분들 한 3분, 4분 초대하기도 하고요.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주문 세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색다르게 새로운 경험을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서두가 길었고요. 오늘 간단하게 진행을 얘기해드리면은 우리 석 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이야기를 많이 준비해 오셨고요. 네, 석박사님 손 흔들어주세요. 우리 주인공인데. 네,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제가 소개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아세요. 위장관내과 전문의, 플러싱 키세나 블루바드에서 오피스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진행하다가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식사 후에 약간의 식곤증이 있을 걸 대비해서 투표가 아니죠. 이렇게 객관식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끝까지 버텨주시는 분, 졸지 않고 버텨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건강한 쌀, 한양마트 건강한 쌀 상품권을 저희가 댁으로 직접, 우편 배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모음을 끄고 저희가 여러분들이, 우리 석 박사님한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중간중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화창에 보이시지만 이 채시라고 있으니까 그 대화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평소 질문들을 조금씩 얹어주시면, 중복된 질문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KCS 간 건강팀의 페이션트 내비게이션 하고 프로그램 매니저 담당하고 있는 고옥현이고요. 저희 지금 현재 환자가 166명 정도 계시는데 그 스토리는 무궁무진하게 많으나 오늘 한 분의 스토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 A분 얘기이신데요. 나는 B형 간염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현재도 어떻게 제가 감염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가족력도 없고 또렷한 증상도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미국 생활이 너무 바쁘고 또한 건강보험이 없다 보니 딱히 신경 쓸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건 2017년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홀리네임 병원 주최로 무료 건강검진이 있다고 하여 건강검진 받으면서 B형 간염 검진을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주최했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B형 간염에 감염되었으니 자세한 피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건강보험이 없어 검사 비용이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주최한 병원에서 KCS 간 건강팀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의료진과 곧바로 연결이 되었고 저렴하게 초음파와 피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진료 당시 선생님께서 제 DNA 레벨이 좀 높아 치료제를 처방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꾸준히 6개월에 한번 정기적으로 피검진과 복부 초음파 검사도 하고 처방약도 꾸준히 잘 복용하고 있습니다. 비형 간염이 심각한 간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만약 제가 비형 간염 검진을 받지도 않고 비형 간염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치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으로 끔찍하네요.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는 KCS 간 건강팀과 담당 의료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유해달라고 저희 환자분 한 분이 이렇게 글을 써주셨거든요. 더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솔직히 좀 이렇게 스티그마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병 자체를 이렇게 공유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일단 환자 A분의 스토리를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에 대한 어떤 분들은 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닉네임이 되게 많은데요. 뭐 침묵의 살인자다, 아니면 간은 엄마와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보이지 않고 소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위는 꾸룩꾸룩 소리도 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심장 같은 게 이렇게 맥을 짚어보면은 맥 소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간은 정말 소리가 없어서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석 박사님께서 간에 대한 우리 한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하고 실천해야 될 간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건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갈까요? 네, 여기 아기도 참석했는데요. 네. 네, 위장내과 간 전문의 석창호 박사와의 간 토크. 네, 열어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B형 간염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큰 세 가지예요. B형 간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간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 또 세 번째는 간 기능, 우리 혈액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간 기능 지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석 박사님, 네. 간염이 뭔가요? 그리고 B형 간염이 이 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잠깐만요. 네, 간의 역할, 뭐 증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던데 A, B, C, D, E, F 너무나 많은 간 형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형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잘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 중에 왜 B가 왜 위험하다는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첫째는 이제 지금 아까 그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간에 대해서 그 침묵의 살인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이 간이라는 게 어떤 건 역할을 하는 건가 이걸 설명하게요. 지금 제가 쉐어 스크린 눌렀는데 혹시 다 보고 계신가요? 아직은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요, 그럼. 네,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간이 저렇게 아래에 있나요? 약간 오른쪽에 있다는 건데 배를 좀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헷갈리실까 봐. 이게 네. 제가 테크니컬, I have a technical problem. 네. 아, 이거 나는 지금 share screen 눌렀거든요. 혹시? 네, 혹시 우리 캐서린 선생님 혹시 석 박사님 네, 이제 됐어요. 네. 아, 됐어요? 아, 네. 설명할게요. 네. 이제 우선 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 이 간은 우리가 사람의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예요. 그래서 간은 사실은 그 이 중량으로 보면 한 3파운드쯤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렇게 큰 그 장기가 없습니다. 이 간은 그 첫째는 우리가 모든 걸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그 먹고 마시는 그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와 영양소를 이거로 만듭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본인이 감염을 철저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먹고 마신 것 중에는 꼭 우리 몸에 이롱고가 있는 게 아니고 해로운 물질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때는 그 간이 일종의 필터, 그러니까 이 해로운 화학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필터의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지 않고 간이 거기서 중독을 시켰어요. 중독. 박사님 잠깐만요. 그그 네. 그 슬라이드를 좀 이렇게 풀 스크린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박사님 그 목소리가 잘 안 들 조금 덜 들려서요. 요즘 저도 좀 귀가 좀 어두워지고 있는 터라. 아마 내가 잘 지금은 조금 크게 얘기할게요. 네, 저 가까이 가까이 화면을 좀 대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네. 조금 괜찮으세요? 네, 조금 낮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가장 큰 내구장이고 또 먹고 마시는 걸 처리해서 에너지와 영양소로 만들어주고 또 면역 물질을 만들어서 감염을 퇴치하도록 해주고 또 해로운 물질들이 우리 몸에 우리가 먹거나 하게 되면 이거를 간에서 걸러줍니다. 또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을 만든다는 게 담즙 이런 거를 간에서 만들게 되는데 담즙은 우리가 그 지방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간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 기관 중에서 살아가는데 필요 불가결한 장기가 4개 있습니다. 그거는 뇌가 있고요. 또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간입니다. 그래서 간은 수술해서 떼내면 물론 사망에 이릅니다. 따라서 간에 병이 들면 치료할 경우에 만약 간이 전혀 쓸 수 없는 이식 수술을 하는 거죠. 위장 같은 거는 위를 떼고도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간은 이식만 가능할 뿐 떼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B형 간염 지금까지 설명한 지금 아까 그 저 예로 들으신 그 편지를 주신 분의 그 B형 간염 이거는 뭐냐? 이 B형 간염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감염성 질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하다는 가장 간염 중에서 가장 많다는 거죠. 이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 70년 전에는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딱 한 가지인 줄만 알았어요. 그냥 간염. 근데 그거 바이러스인 거 알아낸 거죠. 근데 이 나중에 보니까 어떤 간염은 좀 빨리 낫고 어떤 간염은 좀 천천히 낫고 오래 가고 뭐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다른 바이러스일 수가 있어요.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게 다른 바이러스가 더 이 간염 바이러스가 한 가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처음에 발견된 거를 A, 그다음에 발견된 건 B, 그다음에 발견된 거는 C형 간염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A, B, C, D, E, F, G까지 있어요. 그런데 A, B, C까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많이 보는 간염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검사실에서만 보고 미국에 없거나 그런 게 많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발견된 간염은 A, B, C, D까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간염 바이러스 중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 제일 많은 이유는 아시아에 많은데 중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국이 14억 인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있는 장소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또 남미 이런 데가 많고 유럽, 북미에는 그 북미 사람들은 적고 또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 온 사람이 많으니까 주로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B형 간염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B형 간염은 간 손상이나 간 손상이 되면 간 섬유화가 되고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가 되면 간암 같은 심각하게 그런 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이 B형 간염에 처음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급성 간염이라고 불러요. 급성은 이게 새로 생겼을 때 급성인 거죠. 그런데 이 급성 간염에 걸리더라도 성인은 어린이에서 B형 간염에 걸리면 95%는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5%만 만성 간염이 돼요. 그러나 이 B형 간염이 어린 아이 때 특히 어머니가 B형 간염인 거로 나타나서 어머니한테 감염이 되면은 90% 이상이 평생 간염, B형 만성 B형 간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 집안의 그 아이들한테 다 B형 간염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처음에 유전 질환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B형 간염 환자일 경우에 이제 아이한테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죄송합니다. 만성 간염이라는 게 있는데 만성 간염 이런 거 만성 간염이다 이렇게 만성 감염 여기 지금 돼 있는데 이것도 맞아요. 만성 감염은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감염돼 있다는 소리고 만성 간염은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간에 염증이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만성은 장기 또는 오래 지속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만성 B형 간염이 되게 되면 이 건강한 간이 그 다음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게 섬유화되는 거죠. 자꾸 흉터가, 간에 흉터가 자꾸 남으니까 이 흉터가 간세포보다도 더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간이 단단해져가지고 간경화라고 그러죠. 이때는 간 기능도 좋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간경화의 증상이 있게 되면 간암으로 간암이 될 확률이 약 40배에 해당합니다. 40배. 그러니까 B형 간염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 침묵의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럴까? 이 만성 B형 간염이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상당히 건강하다고 느끼게 돼요. 왜? 아무 증상도 없으니까요. 또 따라서 B형 간염에 감염이 되면은 아픈 증상이 없더라도 이 바이러스가 간을 해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래 이 따라서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만성 B형 간염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르는 거죠. 미국에서 이 중요한 거는 이 즉 대다수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아무해 동안 아무 증상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만성 B형 간염에 걸린 3명 중에서 2명은 본인이 감염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편지해 주신 분처럼 다행히 거기 가서 이게 증상을 저 본인 증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통해서 발견됐으니까 그분은 상당히 아주 잘하신 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하시면 이렇게 나쁜 상태로 발전할 수는 않는 거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라 선생님 음소거 됐어요. 네, 네, 석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석 박사님께서 그 스탑 쉐어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슬라이드로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될까? 아, 지금 보니까 49분 오셨어요. 저희 지금 참여하시고 있는 모든 분의 숫자가 49명이고요. 네, 이제 됐습니다. 아, 들리시죠? 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만성 간염인지 아니면 급성 간염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을 경우, 그러면 그 다음 프로세스, 그 다음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는지, 네.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약물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석 박사님 그 뮤트가 저희가 다 뮤트를 해서 그렇거든요. 뮤트를 꺼주시겠어요? 꺼주시겠어요? 됐나요? 네, 이제 됩니다. 네. 다시 또 화면 좀 크게 하겠습니다. 치료와 약물에 대한 이야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만성 B형 간염에 걸렸다는 것은 아마 남은 생애 동안 그 병을 앓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왜냐, 만성 B형 간염은 일단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로 판정이 되면은 거의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없어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100명 중에 하나. 그리고 이 치료하고 방치하면은 만성 B형 간염이 있는 3명 중에서 1명은 간경화나 간암과 같은 문제가 결국 발생하게 되죠.
입비형 간염이라는 진단을 만약 받으셨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걸 권장합니다. 또 이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간인데 B형 간염에 걸려 있지만 여기서 치료제로 차단을 하게 되면 염증을 예, 그 염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간 섬유로 가는 걸 막을 수가 되는 거죠. 이 간 섬유에서 간경화, 간암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치료하게 되면 간경화의 진행을 늦춰주고 또 간암을 진행시킬 가능성을 상당히 낮춰줍니다. 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B형 간염 바이러스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뭐 약물을 먹는 건데 이때 그 약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건 정밀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정밀 검사에서 대체 그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이 B형 간염 이 혈액 검사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측정해낼 수가 있어요.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소위 한 2천 단위 이상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간 초음파 같은 걸 했더니 이미 간경화의 소견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또 이 치료에 대해서 이 치료는 현재 그 이 약물을 그 복용함으로써 그 간 바이러스 간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 이 복제를 만들지 못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 숫자를 줄여서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그 약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합니까? 근데 평생이 될지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좋은 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이 약물을 사용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 약이 나올 때까지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평생이란 말보다 대체로 왜 그렇게 그런 약이 나올 거를 믿냐 하면 우리가 바이러스 간염 중에서 C형 바이러스에 의한 C형 간염에는 지금 현재 완치약이 나와 있습니다. 약 12주 정도 복용하면 C형 간염 완치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세라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왜 B형 간염이 가장 위험한가? 이 A형 간염은 만성 간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만 만성 간염을 일으키는데 C형 간염은 현재 완치약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치료약이 없는 것보다 그거는 뭐 완치가 되니까 이제는 별로 위험해지지 않은 거죠. 근데 B형 간염은 아직 완전히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혈압약처럼 약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병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기능을 조절해가지고 다른 합병증으로 가는 걸 막는 그렇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질문 두 가지 우리 저희 공공보건부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두 가지를 받고요. 네, 하나는 뭐냐면 만성 간염을 가지고 계신 그 엄마분이 낳은 아기인 경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아기까지 수직 감염되는 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예방 접종을 하셨는데도 2차, 3차까지 했는데도 항체가 없네요라고 얘기를 듣는 분들은 좀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분 한 1년 후에 다시 맞아야 되나 아니면 6개월 후에 다시 맞아야 될까요? 시리즈를? 아, 예,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첫 번째 질문은 뭐라 그랬죠? 예, 엄마가 만성 간염인 경우에 예. 지금 그 엄마가 그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그 이 산모일 때 이미 엄마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합니다. 해가 그러니까 저 24시간 이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백신을 생후 첫날 맞는 그런 백신은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그다음에 백신을 갖다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한 3명쯤 됩니다. 97명은 생기는데 왜 안 생기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그 세 번 맞는 그 백신 과정을 한 번 되풀이하고 그때 이 백신의 제조 회사가 두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회사 거를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하면은 또 면역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거로도 안 되면 그 다음엔 이제 전문 의사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 전문 의사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그런 거는 이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주는 백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 왜 그걸 개발했냐면 그 이 다이알리시스 그러니까 그 콩팥 그 콩팥을 이제 콩팥 기능 투석이요? 네. 예, 투석. 아니, 네. 이 투석하시는 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그런 그 이 백신을 맞았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는 일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투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백신은 스페셜 스트렝스죠. 더블 스트렝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면은 그 사람들이 백신 저 항체가 생기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거를 권하죠. 그걸 해서 그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이 항체가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도 잘 안 되는 경우는 물론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공보건부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네. 이렇게 환자분들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아까 166명의 환자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실은 그 재정적 지원이에요. 부담이요. 평생 지금 먹으라고 막 먹어야 된다고 약물 치료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평생이 요즘같이 80, 90세 보통 사시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약 비용을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리고요. 그렇지 못하신 경우에는 뭐 민간 약품을 찾으신 분도 있어요. 무슨 식물이다 아니면은 무슨 탕이다, 네 그런 것들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그 이제 지금 잠깐만요. 지금 보이나요? 네, 아직은 안 보여. 아직은 안 보이는데 박사님. 네. 네, 이렇게 질문들이 있으시면 조금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좀 크게 할게요. 네. 이 치료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근데 우선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으로 커버되니까 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겠고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치료 비용에서 걱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치료약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약이 나왔을 때는 그 제약회사에서 그 특허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특허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치료약은 아주 저렴하고 의사의 처방으로 그 어느 약국에서나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치료약은 한 두세 가지인데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하루에 한 2불 정도 비용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 그 비용은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대체 치료인데 이건 바이러스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대체 치료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사용해봤지만 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 치료를 하다 보면 한약이라든지 그 성분이 불분명한 약을 쓰시게 되면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간의 기능이 그 이 간을 그 우리 해로운 약이나 해로운 화학물질을 걸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독성이 있는 걸 쓰게 되면 간 자체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이 끝났어요. 강의 1강이 끝났고요. 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아주 여기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그랬는데 또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뮤트를 꺼주시겠어요, 캐서린?
정광성 목사님 경험담, 저희가 지방 간에 관한 경험담 듣고 갈게요. 네, 저는 그 작년 11월에 그 내과에 갔는데 내과 선생님이 초음파 검사를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폐하고 간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나온 결과에 그 지방간이 조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심하지는 않지만 이게 또 우리 석창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증세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몸무게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부 비만, 예,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때 한 2, 3kg 정도 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부터 제가 운동을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 알리펀드 파괴 계속 1시간 반 정도 계속 걷기 운동하고, 그리고 줄넘기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 있는 체육관에서 농구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식단을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이제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그렇게 식단을 조절하니까 2, 3kg 빠진 게 아니라 8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몸무게로 돌아가고 뱃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날씬해지고 지금 이 허리 사이즈가 확 줄어가지고, 예, 그 바지가 되게 헐렁헐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은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너무 걷기도 좋고요. 너무 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살을 많이 쪄서 오는데 저보고는 살 많이 빼서 왔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방간 수치가 떨어진 거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나요? 네. 그거는 아직이요. 그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 네. 네 해야 아직 되고, 팔로업 네. 예, 지금 8kg가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살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공보건부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네, 이제 2강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알코올 지금 네,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작년 포럼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비형 간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환자 숫자도 줄고 있지만 앞으로 문제는 뭐냐.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경화 간암으로 돌아가실 분들이 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예전에는 과거에 술을 마시는 사람만 지방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최근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그리고 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말하기 어렵네요. 그 무엇인가요? 박사님. 네, 그러면 네, 박사님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예, 하나 들어오셨네요. 보이시나요? 아,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제가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겠는데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이해하시려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이 알코올성 지방간은 뭐냐면 이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는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 술이 간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에 지방간이 생기고 나중에 이 특히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은 간 질환, 그중에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려면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많이 마신다는 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가 헤비 드링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은 그 정의는 뭐냐면 남자의 경우 일주일에 14잔, 여자의 경우 일주일에 7잔 정도를 마시는 분을 우리가 헤비 드링커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 드링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약 14 내지 15g의 알코올이 함유된 드링크를 마시게 되면 원 드링크로 치는데 이게 원 드링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시중에서 있는 여러 가지 알코올 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대개 한 맥주 한 병이 14g입니다. 또 와인 한 잔 정도가 14g 정도 되죠. 와인 한 잔이라는 건 와인 한 30cc, 60cc 정도를 의미해요. 또 소주를 치면은 아마 한 두 잔 정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14잔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것보다 어느 날은 많이 마시고 어느 날은 안 마시고 이러니까 그거를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맥주 일주일에 14병 정도 마신다든지 소주로 얘기를 하면 한 3, 4 내지 4병 정도를 일주일에 먹는다. 이렇게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하시게 되면 대개 5년 이내에 조기 간경화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그러죠. 그 알코올이 술이 지방을 간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알코올성 지방간은 몸이 그 뚱뚱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마르더라도 간에 지방이 많이 껴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이런 그 술을 마시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에 지방이 껴 있는 사람. 대개 원인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발견해요. 이 지방간이 정도에 따라서 경증에서부터 간경변을 진행할 수 있는 중증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증은 약간 지방이 껴있고 그 다음에 중증의 경우에는 지방이 많이 껴있어가지고 그게 간 기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혈액검사를 하면은 간 기능검사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증인 사람은 증상은 없는데 또 혈액검사도 정상인데 초음파검사하면 간에 지방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경증인 사람은 물론 중등도 그 다음에 중증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시키고 뭐 또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거죠. 또 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증은 거의 대부분 경증으로만 만약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수명을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중등도나 중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 술은 원인이 아니고 따라서 비만이 오게 되면 이게 제가 이게 여기서 이 비만이란 말을 썼는데 우리가 몸무게가 많이 있는 거는 두 가지 과체중 정상 체중보다 높은 걸 과체중이고 과체중보다 더 심하면 비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만은 일종의 병적인 상태입니다. 비만이 되면은 지방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높아지고 또 심장의 기능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병을 유발시킨다는 그런 상태가 되면 비만이라고 그러죠. 또 당뇨병 환자들이 당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간에 지방이 끼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원인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약물, 한약을 포함해서 약물 중에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더니 지방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생제 중에서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면 지방간이 옵니다. 또 고지혈증인 사람들은 이 비만이나 당뇨하고 좀 겹치는데 이걸 같이 갖고 있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아마 좀 BPR 골성 지방간을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고지혈증은 두 가지 그 고지혈증이 있어요. 하나는 이 콜레스테롤, 그래갖고 이게 주로 혈관에 끼는 그 지방이 있고 또 중성지방, 이거는 혈관에 끼는 게 아니라 혈관에 조금 끼지만 주로 복부 비만 이런 데서 오는데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간에 낀 거는 거의 다 중성지방입니다. 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 별로 없고 50세 이상인 사람이 많으니까 혹시 이게 나이도 좀 관계 있지 않나 뭐 이런 게 있고 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아예 원인 전혀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지방간이 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원인 불명인 경우가 있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질문 하나가 비슷한 것 같아요. 원인 불명인지요. 그 복부 비만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지방간이 있다고들 하는데 혹시 그런 환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마르고 뱃살도 없어 보이시는데 초음파를 했더니 아니면 간 기능 검사에 지방간이 있는 것으로. 아, 네. 그런 지금 그 원인 불명이라는 게 네. 몸무게도 아이디얼 하긴 웨이트고 또 당뇨병도 없고 약물도 쓰는 거 없고 그런데 지방간이 있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혹시 무슨 보약이라든지 본인이 모르는 그런 그 약으로 생각하지 않는 약초 같은 걸 뭐 먹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조사를 하는데 그런 거 다 그 안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그 원인 불명인 거로 원인은 모르겠다. 그러나 또 몸무게가 이 몸무게가 정상이기 때문에 뭐 이 몸무게를 더 뺀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약물을 치료 약물을 좀 사용하는 걸 권할 때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보건부 슬라이드로 넘어갈까요? 네, 아까 합병증 얘기하셨어요. 네, 지방간 질환으로 지방간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나요? 지방간에서 간암이 될 수 있나요? 아까 조금 전 언급해 주셨는데요. 대부분의 네. 경우 지방간에서 간암으로 직접은 잘 안 가는데 지방간이 오래돼가지고 간경화가 되고 일단 간경화가 되면요, 간경화가 되면 그 원인의 그게 바이러스성 간경화든지 지방간에서 온 간경화든지 또는 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온 간경화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간이 나빠졌기 때문에 간암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률이 약 40배에 해당됩니다. 올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러면 치료 방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몸무게 줄이는 것도 얘기하셨고 약물 치료도 얘기하셨고 조금 더 언급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해드릴게요. 네. 그 석 박사님 슬라이드로 전환시키. 보이시나요?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절대금주를 권합니다. 절대금주. 절대금주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뭐 조금 마셔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그 뭐 일주일에 14잔 이상 먹는 사람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건데 그 이하로 하면 괜찮냐 그런 거 아니고 절대 금주. 왜냐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지만 술을 먹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지방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술은 절대로 금주하고. 근데 이제 몸무게를 감량을 하는데 아까 목사님은 뭐 많이 줄이셨던데 이 우리가 이제 과체중이라는 거는 그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키하고 몸무게를 해가지고 그 이 봐서 25 이하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또 비만은 이 바디 매스 인덱스가 30 내에 35 아죠 이상 3 이상이 되면은 이제 비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대체로 효과를 받으려면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 몸무게의 5 내지 7%를 감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 파운드가 된다 그러면은 한 10파운드 내지 14파운드를 감량을 하면 그 이 간의 그 지방간의 정도를 좀 줄일 수가 있겠고 또 그 원인이 당뇨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혈당이 높으니까
지방간이 줄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아주 잘 조절을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가 있어요. 약물 치료. 약물 치료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면 물론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 치료 중에서 특히 메포민 같은 약을 사용하면은 당뇨도 컨트롤이 되고 지방간도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몸무게를 감량해야 되니까 이 식욕 부진제를 사용해서 음식을 갖다가 적게 먹게 해서 그 몸무게를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몸무게를 줄이는 식욕 감퇴제라는 약들이 부작용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게 사실상 이 지방을 몸에서 약물로 간에서 지방만 빼는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몸무게 줄이는 거하고 같이 사용하면은 뭐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어떤 데서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어떤 데서는 글쎄 확실치 않다. 이런 보고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나온 약물들이 비타민 E 뭐 한 하루에 한 800유닛 정도, 그다음 메토포민, 아스피린, 네 오메가 3, 아토바스타틴. 그래서 이 메포민하고 아토바스타틴은 당뇨 있는 사람 물론 메토포민을 쓰는 거 권하고 또 고지혈증인 사람은 있는 아토바스타틴이 저희 콜레스테롤 치료제입니다. 이걸 사용하시게 되고 네 비타민 E, 아스피린, 오메가 3는 되게 뭐 특별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약을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권하는 환자는 그냥 지방간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사람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베리아트릭 서저 이건 뭐냐면 그 이 굉장히 비만이 심한 사람들이 그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위장을 수술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술하면 감량이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을 권할 수 있는데 수술을 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몸무게 감량이 뭐 6개월 이상 트라이 했는데도 잘 안 되고 따라서 앞으로도 이게 될 가능성이 적다.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이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있게 되면 결국은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해서 굉장히 나쁜 결과를 초래하니까 그럴 바에는 수술이 아마 이 사람한테 대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문제가 여러 가지 비만하고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을 같이 갖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그 문제 퀴즈 나는 게 있었는데요. 그 퀴즈가 준비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48분 정도 지나는 바람에 조금 졸립기도 하고 아니면 지루하진 절대 않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이렇게 새로운 그 열심히 들으신 거를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지금 이 큰 방에 다 채워진 것 같아요. 52명으로요. 질문 제가 폴이라고 하는데 폴 준비됐나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저기 네. 한번 이 기능을 쓰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핸드폰으로 접촉하시는 분은 잘 못할 수도 있나요? 랩탑으로 접속하신 분들한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두 개인데 보이시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대답에 투표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석박사님께서 지금 열심히 40분 동안 강의하셨는데 네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정답 두 개를 맞히신 다음에 그 밑에 버튼 Submit이라는 거를 누르시면 정답이 저희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과연 지금 52명이 과연 얼마나 정답을 알고 있는지 제대로 오늘 강의를 지금 40분 동안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알게 돼요. 다 오케이 선생님 다 끝났나요? 질문 다 대답하셨나요? 모든 분이? Submit을 하려니까 Submit 버튼이 안 보이는데요.
Submit 버튼이 안 보이시나요, 혹시? 문제 아래 네. red로 된 submit 버튼이 안 보이세요? 빨간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도 있군요. 네. 아 반밖에 지금 대답을 안 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가신 거예요? 빨간 버튼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예 반 정도밖에 대답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반 정도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 궁금해요. 아, 네, 박사님 결과 보이세요? 예, 보이는데요. 네, 이거 결과를 보시고 지금 우리 그 박사님의 50분의 강의에 대한 네, 한번 1번 문제 얘기해 주세요. 네, B형 간염은 완치가 가능하다. 이 완치라는 말은 완전히 치유가 가능하다. 완치라는 건 그러니까 약을 쓰신 다음에 다시는 그 병이 돌아오지 않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완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절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완치는 가능하지 않다. 네, 그래서 평생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네. B형 간염의 감염 경로가 아닌 것은 여기 산모에서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합니다. 또 오염된 주사바늘, 그러니까 주사바늘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하면 또 그 중에 한 분이 B형 간염에 걸려 있으면 다른 분도 감염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음식이나 식기 도구를 공유했을 경우 음식을 같이 앉아서 먹었다 B형 간염에 걸리냐? 아닙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피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 상처와 상처가 접촉했을 경우 이거는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B형 그 다른 분이 B형 간염에 걸린 환자의 상처가 접촉. 그러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B형 간염의 감염 경로가 아닌 거는 음식이나 식기 도구를 같이 공유했을 경우에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네. 1번은 그래도 예, 많은 분들이 노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조금 높았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많은 분들이 틀린 대답을 했어요. 아, 그건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장했기 때문에 아마 완치가 가능하도록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번 지금 정답, 2번 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엉뚱한 예, 4번 답을 아니라고 그러셨어. 원래 3번 답이 많은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4번에 많은 투표를 해주셨어요. 네, 네. 이제 정확히 아셨을 것 같아요. 같이 식구랑 사랑하는 가족이랑 뭐 남자친구랑 같이 밥 먹는다고. 나 포크 떨어졌다. 나 그럼 자기야 이 포크 써. 그렇다고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 대답해 주셔서 잠깐 잠이 깨셨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아이디어를 자기가 알고 있던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을 확실히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 이제 3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병원에 가시면 주치의 선생님께서 네, 혈액 검진 네, 좋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 다음 3개월 후에 오세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간에 대한 소식이 어떻게 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그 넘버로 숫자로 나타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그 궁금증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석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공보건부 슬라이드요. 아, 네. 이 간 기능 지표 끝난 다음에 저희가 네, 투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 기능 지표 이해하기 그 다음 슬라이드요. 네.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정상범위의 우연수예요. 네, 간 기능 검사, B형 간염, DNA 혈액 검사는 어떤 검사, 정상범위와 위험 수치를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 지금 슬라이드 보이나요? 네, 네.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크게 이제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 기능 검사라고 있는데 제가 여기 1, 2번으로 붙였는데 이게 간 기능 검사라는 게 주로 혈액 검사를 의미하는데 이 혈액 검사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간의
간 기능 그러면 간의 기능이 어떤가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죠. 근데 이 혈액 검사는 뭘 보냐면 간이 손상되고 있나 지금 또 기능은 어떤가 이 두 가지를 사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이 생화학 검사 이건데 그냥 혈액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혈액 검사로 현재 간 세포에 손상이 되게 되면 간 세포 속에 들어있던 그 효소 이런 게 혈액 내로 나오게 되니까 그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간 세포 속에 있는 간 세포 효소가 ALT라는 게 있어요. ALT. 알라닌 트랜스아미네이즈라고 부르는데 이건 아스파테이트 트랜스아미네이즈. 그냥 그 전체적인 거는 그 약자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ALT. 대개 15에서 35까지가 정상이고요. 이게 이제 간 세포 안에 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간에 손상이 오면 이게 올라갑니다. 아, 그다음에 AST라는 거는 그냥 세포 효소인데 간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에 손상이 오면 요것도 올라가고 또 이 AST도 올라가게 돼요. 그러나 AST는 근육이나 콩팥 뇌에 손상이 있을 때도 올라갑니다. 또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라는 게 30에서 115까지 되는 그런 수치가 있는데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는 주로 간 안에 들어있는 담도에서 이게 주로 나오고 또 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뼈에 손상이 있는 사람도 이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라는 간 담도나 뼈에서 나오는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아 이게 간인가 뼈인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ALT도 올라가 있다면 아 이거 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간에 손상이 되면은 황달이 오는 수가 있어요. 즉 황달 지수라는 게 올라가는데 이 황달 지수는 0에서 1까지가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2가 이상이 되면 황달이 약간 있게 되는데 그건 검사실에서는 알 수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세요. 그리고 황달 지수가 3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본인의 눈 흰자이나 저기 피부가 약간 노랗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이 좀 노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환자분이 알게 되는 수가 있고 2에서 3 사이가 되면 이 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알아요. 황달이 나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소변 색깔도 또 이 황달 색깔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간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에서 간 손상을 보는 그런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다.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에 손상이 오게 되면 이 숫자가 살짝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방간만 있는 게 아니라 간의 손상을 같이 동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치료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간, 실제로 간 기능 검사를 보는 게 있어요. 간 세포가 간 세포의 간이 하는 역할을 제가 처음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그 영양소를 갖다가 합성해요.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이 간이 세포가 만약에 그동안 만성간염, 간경화로 인해서 간세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알부민 같은 거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굉장히 알부민이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 이게 붓기가 오고 복수도 차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알부민 주사로 있는데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알부민 같은 걸 맞으면은 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붓기가 빠지게 되죠. 그렇지만 그건 얼마 안 가서 다시 또 마찬가지예요. 또 이 간세포가 원체 숫자가 적게 되면 이 처음에 얘기한 이 간, 이 담즙에서 나오는 이 황달 색소가 제대로 배설이 안 되니까 황달이 점점 오게 됩니다. 이게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고 이 프로스롬빈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프로스롬빈. 근데 이게 간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간에서 이 프로스롬빈이라는 걸 못 만들게 되면은 혈액이 응고를 제대로 안 하니까 상처가 나면은 피가 계속 지혈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이게 알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만성 간 질환자는 이 특히 중증 간 만성 간 질환자는 이 지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출혈이 되면 막 오래가죠. 요 세 가지는 현재 간 세포가 손상이 되고 있는 것보다 그거로 인해서 간 세포가 줄어들어가지고 간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간 기능 검사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질문하셨는데 이런 거를 지금 이것도 질문에 들어있나요? 같이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B형 간염 검사를 하러 가시면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는 걸 간암 지수라고 선생님들이 부르면서 해보세요. 대개 5에서 20까지가 정상인데 이 간암 지수가 한 40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배, 정상 수치 20배. 이러면은 우리가 그 간암을 강력하게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수치가 한 뭐 약간 올라가 있는 정도. 이거는 만성 간염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 간암인 사람은 다 간암 수치가 올라가니 그건 아닙니다. 간암인 환자의 60%만 이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올라갑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실려 있는 이 알파 피토 프로테인은 이 피토라는 말이 그 임신부에서 오기 때문에 임신부는 이 숫자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간암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플라센타. 그 이 플라센타에서 이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나기 때문에 임신부한테는 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암하고 상관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헤파타이스 B DNA 바이러스, 우리가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나 이걸 이제 알고 싶은데 실제로 바이러스의 숫자를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체 작은 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많을 경우에 바이러스가 함유한 DNA 이거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 DNA가 많을수록 바이러스가 많다. 그래서 이거를 이 IU International Unit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헤파타이스 B 바이럴 DNA라는 게 대개 치료 이 B형 간염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2000 단위 이상이 있게 되면 약물 치료로 그걸 줄여 이 12하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 단위 이상이면은 아마 약으로 효과를 꽤 보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간 초음파 이게 6개월마다 보통 하는데 이 간 초음파 검사는 이 초음파로 간의 영상을 찍어내서 간 경변이나 간암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음파 검사는 그 초음파 음파로 하는 검사라서 X선 그 이 X-ray에서 오는 그 몸에 주는 그 X-ray 그 피폭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를 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반복해서 할 수 있고 임신부도 물론 이 초음파 검사로 이 태아를 볼 수 있는 것 같지 간 초음파 검사는 반복적으로 검사해도 몸에 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영상 촬영으로는 CT나 MRI가 자기 공명 정밀 검사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간 초음파 검사를 하셔서 그거로 영상이 잘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6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는 방법을 하겠고. 만약 거기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게 되면 CT 또는 MRI 촬영으로서 할 수가 있어요. 이 MRI 촬영은 X광선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석에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몸에 이 쇠붙이가 들어가 있는 분, 예를 들면 요새는 그 이 의료 기구 중에서 예를 들면 뼈에다가 뭐 이 저 못을 박는다든지 또는 뭘 대구서 뼈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MRI 촬영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또 CT 촬영은 X광선을 쓰기 때문에 또 그 X-ray 피폭하는 양이 보통 일반 X-ray보다는 조금 더 많게 되니까 또 X선에 예민한 사람 또는 X선으로 인한 질환이 걱정되는 사람은 MRI 촬영을 하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여기 질문이 예, 질문이 있으신데요. 예. 보통 요즘은 보조 식품으로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간에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보조 식품이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아까 무슨 보약을 많이 먹으면 지방간의 위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네. 이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는다. 탑3 혹시 있어요? 저기 그 우선 약물에 대해서 이만 얘기하겠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약이 뭐 수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 얘기했지만 뭐 간에 좀 독성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간의 독성이 얼마 동안 쓰면은
이제 부작용으로 간에 독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어떤 약을 간 질환이 있는 분이 무슨 어떤 약을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 반드시 간 전문의사하고 상의하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비타민을 자시면은 이게 몸에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우리가 보통 쓰는 종합 비타민제 이런 거는 하루에 하나를 먹는 게 보통 one a day 이렇게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어느 날 열알씩 먹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왕 좋다는데 좀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지지 않겠나요? 근데 비타민 중에서도 그 A라든지 D 같은 지용성, 기름에 녹고 잘 배설이 안 되는 거, B나 C 같은 건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물에 녹아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량 복용이라는 게 없어요. 과량해도 나가버리니까. 근데 비타민 A나 D 같은 거는 몸에 축적돼가지고 간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도 많이 자시면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쓰시게 되면 일단 간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 거의 대부분의 암 화학요법을 하는 치료들이 간에 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요법 안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때 하실 때 물론 그 화학요법을 하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혈액검사를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 지수가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그때는 간 전문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셋째는 한약인데, 한약, 우리가 보통 한약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한약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는데 그 약초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어느 게 간에 독성을 줄지를 몰라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한약을 먹고 간 기능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간 기능이 이상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약초가 그걸 수술했는지 우리가 결국 규명해내기 굉장히 어렵게 되니까 결국 그 전체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증명되지 않은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비타민 D를 먹고 비타민 D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혹시 그러면 지방간이 있으신 분은 비타민 D가 혹시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하루에 필요한 양을 자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면역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거는 물론 비타민 D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비타민 D가 많이 먹을수록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런 때는 간에 대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적정 용량을 지켜서 자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 저희가 투표 한번, 그렇죠? 선생님,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보통 저희 그 비형간염 검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비형간염 검진을 하시고 이제 항체가 없으셔서 예방 접종을 하시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6개월 안에 3번 접종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한 번 하시고 재검하셨을 때 또 항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항체라는 거는 세 번 맞은 걸 맞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세 번 맞은 거 한 번 하셨는데 또 항체가 안 생기고 그래서 또 다음에 이제 세 번 그렇게 접종하셨는데 또 안 생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평생 안 생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더 그 세 번을 접종을 하시는 게 옳은가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걸 권하는데 같은 약이 아니라 비형간염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미국에 두 회사가 있어요. 그 용량도 조금 다르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처음에 맞은 백신 말고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는 걸 권해요. 네? 다시 한 번 더 할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52분이 계신데 제가 화면을 보니까 부부가 참여하신 분도 계셔서 아마 토탈 55명이 와 계신 것 같아요. 박사님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박사님 강의를 이렇게 열공하고 계신 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죠?
네. 아까 정답을 하나 틀렸지만. 네. 그러면 우리 투표 한번 더 해서 얼마나 지방간에 대해서 확실히 알으셨는지 한번 더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 하나인가요, 질문이요? 네. 네, 읽어보시고 밑에 빨간 버튼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냥 하얀 버튼이고 Submit이라고만 써있네요. 네, 문제를 풀어주세요. 혹시 잘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지방 간 질환은 알코올을 과다 섭취했을 때만 생기는 질환이다. 예스를 예라고 하고 노를 아니요라고 대답할 걸 이렇게 번역을 할 걸 그랬나 봐요. 네, 혹시라도. 네. 그 앞에 있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그게 컬러가 밑에가 파랗게 변하면서 썸밋이라는 걸 누를 수가 있어요. 네. 다 눌러 보셨나요? 네, 재밌죠? 네, 그러면 결과가 다 집계가 되면 네, 투표가 됐나요?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네, 55명이 계시니까, 예, 52명이 접속하셨으니까 그래도 아까보다는 과반수가 넘었으면 좋겠네요. 와, 네, 이거는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몇 명이 참여하셨나요, 중요한 건? 오켄 선생님, 오늘 몇 명이 참여하셨나요, 지금 이 질문에? 캐트린 선생님 혹시 몇 명 참석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네, 39분이 참여하신 거 보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보다 훨씬 많이 참석해 주셨어요.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아신 것 같았어요. 네, 박사님 결과 해석 좀 부탁합니다. 네, 그저 질문 좀 다시 보여주세요. 아, 네, 질문이 뭐냐면 지방 간 질환은 알코올을 과다 네. 섭취했을 때만 생긴다. 알겠어요. 그럼 그걸 화면에 좀 띄워줘 보세요.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아니요. 화면은 보이는데 그 질문은 사라졌죠. 네네. 그게 질문이었어요. 아니 알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네. 이 시험 문제가 네. 알코올을 과다 복용하였을 때만 되는 생기는 질환이다? 예스. 네, 네. 근데 저도 뭐 옛날부터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 살면서 시험을 많이 본 세대인데 만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X예요. 맞아요. 저희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네. 이게 이제 이게 알코올성 그 지방간은 그게 저 알코올로 온 거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니까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거는 알코올 아니더라도 지방간이 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번엔 거의 모든 분들이요, 네. 93%가 이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질문이 너무 쉬웠어요. 네, 예, 예. 또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만이라는 말을 드렸거든요. 네. 아까 너무 정답이 많이 어긋나는 바람에 제가 쉽게 갔어요. 네. 어쨌든 저기 집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좀 자유롭게 지금 뮤트를 다 끄고 좀,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뮤트를 다 끄고 조금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네. 네.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네. 다들, 네, 다들 비디오를 끄고 계셨었는데, 괜찮아요. 얼굴도 다, 왜냐면 우리 또 석박사님이 아는 얼굴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그쵸? 네, 얼굴 환자분들 보이시나요? 자주 오시는 분들? 네. 그래서 혹시 좀 자유롭게, 예, 얘기해 주셔도 돼요. 뮤트를 꺼주시고요. 캐트린 선생님. 전체 뮤트를, 언뮤트.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급성 간염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게 얼마나 일찍 발견했으면은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선생님 설명하신 데 보니까 그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감염이 돼서 그렇다는데 그 빌리루빈 그 눈알이 좀 노랗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일찍 발견했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저희 급성 간염은 네. 그 특히 일부에서는 간의 그 이 손상 정도가 심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사람은 회복돼요.
근데 그분은 아마 그 심했던 것 같네요. 근데 그게 급성간염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죠. 근데 만성간염일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만성간염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좀 조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급성간염은 갑자기 황달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거로 인해서 그 간부전, 그러니까 있죠. liver failure라고 부르죠. 간부전으로 증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회복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아, 지방간에 있는 상태에서 급성 이렇게 그 B형 바이러스 환자와의 접촉이 있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지방간이 있으신 분한테 뭐 성접촉 아니면은 어떤 뭐 주사바늘 사용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경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이 지방간으로 일단 저 그걸 받으시면 네.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일단 이 사람들이 A형,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테스트합니다. 아, 같이. 네. 왜냐하면 간 지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A형이나 B형 간염은 백신이 있으니까 백신을 맞을 걸 강력히 권하죠. 왜냐하면 B형 간염 우리 지방간 또는 지방간염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B형 간염 저 이런 간염에 걸리면 급성 간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상인 사람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그 치료하기 전에 먼저 그 이벨리에이션 단계에서 네. 그 면역이 있나 A형, B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있나 아, 네. 그 백신을 권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게 모르고 있다가 지방간이 있는 상태에서 B형 간염, 다른 바이러스성 간염에 감염이 되면 정상인 사람보다 더 그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코비드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네, 네, 나쁜 네. 결과를 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우선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백신 접종을 두 번을 받았는데 세 번씩 두 번이요. 그래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아까 네.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을 맞으셨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또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네네네. 그러니까, 권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뭐 있냐면 그 저 이 성파 투석하는 환자들이 예예예. 예, 예. 아까 그 말씀하셨죠. 네, 구피형 간염 백신이 있어요. 그거는 더블 스트렝스예요. 더블 스트렝스라는 게 뭐냐면 그 세기가 두 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한번 해봅니다. 그거를 똑같은 거로 그러면 네. 면역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로도 안 되면 물론 저 특별한 방법이 없죠. 네. 그러면 뭐 주의해야 될 그런 점이 있을까요? 뭐 주의 그런 사람이 주의해야 될 점. 그 면역이 안 생겼으니까 네. 예를 들면 B형 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딴 사람보다 높으니까 네. 주변의 B형 그러니까 그 위생 상태를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그런 일은 좀 없지만 뭐 바늘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쓰던 칫솔 또 면도기 같은 거를 공유해서 같이 쓰든지 이런 거는 다 삼가셔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혹시 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선생님. 네. 죄송한데 저희 환자분 중에 그 항암 그러니까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B형 간염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B형 간염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예전에 듣기로 그 surface core antibody가 있으신 분들 중에 만약에 항암 치료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잠재되어 있던 B형 간염 이렇게 다시 리 액티베이트 돼서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surface core antibody만 있으신 분들은 항암 치료나 이런 거를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B형 간염에 걸리실 수 있는 확률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그
지금 그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그 이제 과거에 그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게 돼서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했더니 환자가 갑자기 급성 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간 지수가 올라가니까 아 이거 항암 치료 그 화학요법의 부작용인가 보다. 독약이 이게 굉장히 독한 약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이 간염이 돼서 한 달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간염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미국에서 생겨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면 대개 항암 치료하는 의사들이 B형 간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만약 바이러스가 높은 사람은 물론 치료해야 되고 바이러스가 높지 않고 균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일단 B형 간염에 대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항암 치료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이게 항암 치료가 결국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갑자기 자기를 억제하던 그 면역력이 없어지니까 이 복제 능력이 몇십 배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잘 컨트롤돼 있던 바이러스가 수없이 많이 생기면서 그때 급성 간염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만성 간염이었는데 지금은 결국 억제돼 있다가 이 면역력을 갖다 없애주니까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일단 B형 간염 약을 그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을 사용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된다. 그다음에 어떤 때는 그게 명확하지 않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균이 없는데 이 코어 앤티바디라 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간 흔적은 있는 그리고 면역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B형 간염 치료를 시작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는 걸 권해요. 왜냐하면 B형 간염 약이 뭐 별 큰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막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안전하게 됩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6개월 안에 세 번 맞도록 돼 있는데 두 번만 맞았는데 항체가 생겼다. 그리고 피검사 ALT, AST가 정상으로 나와서 한 번을 덜 맞았기 때문에 좀 찝찝하긴 한데요. 그래도 항체가 뭐 충분히 생겼다고 해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는 주사를 안 놔주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도 뭐 영구히 지금 뭐 피검사는 몇 년 동안 정상이니까 괜찮을까요? 마음이 좀 찝찝하긴 합니다만. 찝찝하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B형 간염 백신을 하실 때, 네. 이제 첫 번에 맞고, 네. 두 번째는 한 달 후에 맞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6개월 후에 맞습니다. 네, 네. 그 세 번째 연달아 맞지 않고 그 이유가 네. 뭐냐면 일단 이게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면 한 달 내지 6주 정도 지나면 항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네. 그런데 한 번만 맞고 그만두시면 그게 소멸됩니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네. 맞으면 그 항체의 정도가 훨씬 세지고 그 세 네. 번째 6개월에 맞으면 항체의 정도가 평생 갈 만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 맞추는 거예요. 혈액 검사하시면 네. 항체는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 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하시면 지금 그 맞으신 지가 오래됐으면 네. 지금도 항체가 있으면은 뭐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 항체가 만약 소멸됐으면 그때는 이 예방 접종 과정을 세 번을 다 새로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때가 있어요. 아, 네, 네. 새로 시작. 네, 네. 세 번 맞추는 이유는 평생 감염을 만들 평생 면역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네. 항체가 생기고 안 생기는 거는 한두 달 후부터는 항체는 생기긴 생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두 번만 맞았기 때문에 평생 그러니까 항체가 지금 좀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체가 생기는 거니까 네. 혈액 검사로 B형 간염 항체를 쉽게 검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몇 년 지났는데도 항체 갖고 있으면은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네, 네. 의사 선생님 말씀 네 그렇게 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감사합니다. 많이 지났지만
그 지금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시기라서 박사님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플루 백신을 맞고 있고 특히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 도즈라는 그 아까 말한 약간 용량이 센 거요 슈퍼 네 그런 백신들을 맞고 계신데 그 백신을 그 플루 백신을 독감 예방 접종을 꼭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조금 간단하게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감염 이벤트에 대한 공지사항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뭐 간 전문 의사라서 이 플루 백신에 대해서는 잘 아 그런가요? 근데 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역을 플루에 대한 면역을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 간단하게 특히 그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플루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폐렴으로 진행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퇴원을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루가 안 생겼으면 그 애를 쉽게 넘어가실 분이 플루 때문에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 플루 백신은 강력히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블 스트렝스라는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 이 면역이 잘 안 생기는 사람인 경우에는 아마 더블 스트렝스가 더 면역이 잘 생기겠죠. 근데 저는 그냥 스탠다드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저는 의사지만 주로 이 간, 위장, 간 이런 걸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전 뭐 플루백스는 별로 제가 접종을 하는 일은 좀 많지 않아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옥경 선생님, 우리 케이시스 간 검진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공지사항 좀 알려주세요. 혹시 플라이어가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캐서린 선생님 플라이어 쉐어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내일 10월 23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로 비형 간염 진행할 예정이고요. 격주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금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비형 간염 무료 검진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혹시나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9시부터 1시까지 그 KCC 커뮤니티에서 그 무료로 비형 간염 예방해 드릴 거거든요. 무료로 검진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비형 간염 항원이나 항체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희한테 꼭 문의 주시고요. 718-791-2197이고요. 그 오늘 참석하신 분들 아까 세라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한양마트 쌀 그거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요. 718-791-2197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 소식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켄 씨? 네, 저희가 무료로 유방암 검진도 저희 커뮤니티 센터에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케줄 나온 거는 11월 14일 토요일 9시부터 4시 그리고 12월 12일 토요일 9시부터 4시인데요. 혹시 그 무료 유방암 검진 보험에 상관없이 유방암 검진 원하시는 분들은 929-402-5352로 문의나 예약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유방암 예방 연구는 우리 정아라 선생님이 네. 담당자인데 정아라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방암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설명과 또 보도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요, 40대 이상 한인 여성분들 그리고 65세 정도까지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체지방 지수 23 이상 되시는 분, 그리고 유방암 병력, 유방암 진단을 받지 않으신 분들 대상으로 지금 헌터 간호대학교 교수님들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개별 교육 참여자로 한 25분 정도 모집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929-402-5352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회 설문지를 작성할 때마다 저희가 소정의 그 인센티브 상품권을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플라이어가 또 있거든요. 아, 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ICAN이라는 관리형 장기 치료 소비자 옹호 네트워크, ICAN이라는 프로그램, 저희가 롱텀 케어 혹시 가입 및 상담 필요하신 분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 김유진 선생님이 담당하시고 212-463-9685 내선 204로 전화 주시면 되고, 저희가 치매 프로그램도 있어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혹시 이렇게 치매 위험이 있는 한인 어르신들이나 또 이렇게 돌보시는 제공자, 교육 및 이렇게 내비게이션 필요하신 분들 상담 주시면 되고요. 또 혹시 지금 흡연 하시고 저기 금연 상담 필요하신 분들 그 김유진 선생님한테 상담 주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 또 있나요? 네. 네.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군요. 네. 아, 이거는 아까 그레이스 선생님 계셨나요? 계셨던 네. 걸로 알고 갔는데. 네, 공공보건부의 그 네, 지금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험 상담 도와드리거든요. 뉴욕하고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건강보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 등록기간이 1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예약이나 문의 필요하신 분은 지금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플라이어는 지금 문자 제가 알려드린 그 번호로 문자 주실 때 요 슬라이드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워낙 프로그램도 많고 문의 번호도 다 틀리다 보니까 기억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저희가 요거는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따로 저희가 플라이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슬라이드 있나요? 아니요, 네. 이게 다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 돌아가서 네. 이렇게 오늘 지금 거의 55명이 우리 다 우리 석 박사님 포함해서 55명 이 자리에 지금 7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8시 34분인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4회째인데 4회째 건강, 간건강 포럼에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 석 박사님께서 어려운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우리 하크네 시야교회 우리 전광석 목사님께서 본인의 그 진단받은 지방간과 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언은 대뉴욕 지구 네 한인상록회 간단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뉴욕 지구 한인상록회 일이요. 네, 우리 조 회장님. 네. 네. 네, 오늘 참 예, 석 박사님께서 참 아주 참 가장 실질적인 그 간 기능에 대한 그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우리 상록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석 박사님은 물론이고 주최자 KCS 공공보건부 디렉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의료 분야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또 보다 적극적으로 자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강의가 끝나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내주신 주소로 저희가 한양마트에서 제공하는 그 건강한 잡곡쌀, 네, 저희가 상품권이요. 쌀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겠어요. 2주 내지 3주 정도요. 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요. 네. 이 건강한, 겨우살이를 건강하게 겨울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석 박사님 한마디 딱 해주실 수 있어요? 가시기 전에. 뭐 이렇게 그 이 KCS를 통해서 이게 다른 환자들이랑 영상이지만 이렇게 접촉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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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